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4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 약을 끊고 싶어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이제 끊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 얘기거든요. 교수님께서 좀 뭐랄까, 너무 안타까워하고 애착을 가진 환자가 있었다면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얘는 내가 이 친구는 어떻게 좀 고치고 싶다. 누구나 그렇게 환자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애착이 있었던 환자분이 계셨나요? 이제 뭐 정신과 환자면은 아마 그 의사 생활하는 중에 적어도 몇 사람 이상은 아마 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현병도 결국은 한10% 정도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저를 안타깝게 했는데, 한 분은 이제 굉장히 기능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외래를 오는 날인데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한몇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떼러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이제 갑자기 밤에 그냥 행동이 이상했는데 뭐 우울해져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서 밖을 나갔다 집을 나갔다 근데 찾았는데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다. 그렇게 이제 발견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갑자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조현병이 아닌데 제가 참 정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분 있는데 그분은 알코올리즘인데 제가 이제 파견을 옛날에 전공의 때 나갔는데 모 병원에 이제 파견을 나갔는데 그 만성병원입니다. 그 만성병원에 이제 제가 제 환자분인데 오랫동안 입원했습니다. 오랫동안 한몇 년간 입원해 있었는데 대개 그 당시는 보호자가 오질 않으면 퇴원을 시킵니다. 근데 그분은 뭐그 알코올리즘이니까 당연히 이제 알코올 그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퇴원을 시켜야죠. 근데 퇴원을 보호자분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퇴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퇴원을 해야 되겠다. 퇴원이 이제 오달 썼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퇴원을 못 시킨다. 보호자가 있어야 퇴원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환자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 그 당시 몇 명을 제가 퇴원 오달 내고 좀그 병원에 이제 종목과에 있는 분하고 막 싸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퇴원을 시켰습니다. 제가 보호자 비슷하게 이제 사인하라고. 왜냐면 이분은 나가서 잘 지내시는 분들인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냥 병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만성병원은 다 그렇게 이제 입원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퇴원을 시켰는데 저는 이제 까마득 잊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병원에 이제 교수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웬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에 화상이 굉장히 좀 흉측한 이 화상 이 흉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형을 하려고 병원에 성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이제 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정신과와 성형외과 같은 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명필을 보고 성함이 딱 있었어요.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어. 저도 보고 어? 생각을 못했다고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고 해서 아 그분이 아닌가.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그때 제가 퇴원을 시켜줘가지고 예. 퇴원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 수술을 하러 왔다.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 제가 만약에 그때 퇴원 안 시켰으면 그분은 어쩌면 평생 동안 병원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고요. 그분을 데리고 나가면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현병 환자 데리고 나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일을 못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는 조현병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또 뭐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족들한테만 맡겨놓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책임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의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게 환자분들한테 나중에 삶을 바꾼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뭐 복잡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젊은 마음에 아 이분은 당연히 퇴원해야 되는데 왜 이번에 있는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퇴원을 시킨 거고 충분히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사인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그냥 단순한 행동 하나로 그분은 삶이 바뀌어진 것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의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해서 아주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네. 그 하나하나 행동이 환자분들한테는 삶을 바꾸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항상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네. 교수님. 네. 아, 한 사람의 인생이 네. 진짜 바뀌었네. 예, 예. 요즘 가장 연구 주제는 뭐세요? 집중하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에너지 쏟고 싶은 그런 연구 분야 주제는 뭐세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현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미리 막아보자.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병을 하면 이제 코스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개 이제 3분의 1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3분의 1은 뭐냐면 3분의 1은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잘 살고 있고요. 3분의 1은 약간 증상이 남아있는 네. 어쩌면 약을 안 먹고도 재발할 수도 있고 3분의 1은 좀 효율증이 조금 더 남아있고 일부는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5%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5%는 완전히 회복되고 네. 25%는 경과가 좋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고 네. 그런데 50% 이상은 좋은 거죠. 25%는 효율증이 약간 남아있는 사람. 나머지 25% 중에 15%는 치료가 좀 어려운 사람, 효율증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나머지 10%는 자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극단적인. 그 중에 10%는? 10%, 예. 그래서 25%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병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 뇌의 기능이 이미 조금씩 깨지기 시작을 했고 치료를 해도 치료를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줘도 또 약을 떼면은 또 이게 돌아가죠. 하모닉이 깨지면. 아. 그래서 이게 네. 소위 말하는 뇌가 조현병에 걸릴 수 있는 소인을 타고나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라든지 외부 환경이 좋으면 발병을 안 하는 거죠. 네. 그 한 번 이렇게 발병을 해버리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발병하기 이전에 막아보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발병하기 전에 어떤 증상을 주로 나타내고 또는 뇌가 어떤 기능이 좀 이상이 있고 MR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막아보자.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를 제가 한 15년, 20년 동안 그런 연구를 해왔고요. 미리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증상이 있으면 미리 측정 검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넘어가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서 넘어갈 사람들은 미리 약도 좀 쓰고 또는 인지행동 치료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제가 요새 하는 일입니다. 아, 진짜 좋은 일 하시네. 진짜 이게 뭐 RMRI인가요? 예. 진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막 그 뇌파가 막 다 보이고 그런 걸로 막 연구하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발전될지 너무 기대도 되고 궁금해져요. 네, 하시는 대로 진짜 잘 성과가 나서 꼭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이 진짜 크게 되면은 네. 진짜 그 네. 밸런스가 무너지기 전에 네. 알아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때 한번 테스트한 적 있었잖아요. 뇌에다가 뭐 칩을 하나 박아서 예,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일단 일종의 BCI라고 해가지고요. 예. Brain Computer Interface입니다. 네. 전극을 뇌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그 칩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가는 네. 겁니다.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연결이 안 되고 와이어리스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가는 거죠. 로봇가 있으면 로봇을 움직이는 거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장애인 분들이 네. 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손발이 다 장애가 있으면은 휠체어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머릿속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죠. 와.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밖에 물체를 움직인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바깥쪽에서 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제 뭐 뇌 기능이 밝혀지면 조금씩 조금씩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글쎄요 완전히 밝혀질 날이 올지 그건 의문입니다. 마지막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악용되면 또 되게 무서울 기술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희가 마치기 전에 구독자 질문 두 개 받은 게 있어서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짧고 하나는 조금 긴데요. 짧은 거 먼저 드릴게요. 조명훈 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을 4년 동안 먹었는데 이제 약을 끊고 싶어요.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언제 끊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 여기거든요. 예. 근데 약을 언제 끊는가는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치료를 했는데 금방 좋아지고요. 네. 또 약을 쭉 먹는데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래서 쭉 한 적어도 1년 내지 2년간 먹고요. 또 약을 조금 줄입니다. 네. 그래도 잘 지내고 또 몇 개월 이상 잘 지내고 또 약을 좀 줄입니다. 그리고 또 잘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경과를 보는 거죠. 경과를 봐서 아주 소량이라도 약을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운동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잘하면서 또 직업을 가지고 그런 그 일종의 기능이 좋은 이런 분들이 약물을 쭉 쓰고 3년 이상 쭉 쓰고 괜찮으면 네. 한번 끊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스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4년 동안 약을 먹는다 그랬는데 예, 예. 그게 어떻게 먹었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약을 사람은 줄여봤는지. 4년 동안 먹었는데 약을 쭉
좀 줄이다가 또 안 좋아요. 예. 그럼 약을 또 올려야 되죠. 또 줄였는데 좀 안 좋고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런 코스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느냐에 따라서 약을 끊어볼 필요가 있느냐 또는 더 먹어야 되느냐 개인마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코스가 중요한 거죠. 네. 네, 충분히 예. 답변이 좀 됐을 네. 것 같습니다. 전문의에게 네. 상담 한번 다시 받아보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네. 또 다른 한 분인데요. 이번은 EQ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조현병을 겪으신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생일 무렵부터 어머니가 점점 혼잣말을 하고 허공에 울다 웃다 하는 등 증세가 시작되었고 20살이 되고 나서 그것이 정신질환의 증세인 것을 깨닫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약물 치료 뒤로 환청이 끊기고 나니 많이 차분해지셨고 복용한 지 10년 이상 된 지금은 혼자 방송도 보고 요리법을 배워서 시도해 보시거나 차근차근 스마트폰도 익혀서 쓰실 만큼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주변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지 좀 우려가 된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매일 저녁 시간 후에 6시쯤에 약을 드시는데 그때 약을 드시면 꼭 11시쯤에 한 번씩 꼭 깨신다고 해요. 잠에서.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지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지내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약을 드시고 나면은, 그런 지금 질문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 중에는. 예, 예. 대부분의 경우는 상태가 괜찮아서 약을 끊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약을 드시면서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이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약을 언제 끊을 수 있는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약을 조금 오래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이 나타나고 약을 빨리 쓸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DUP라고 하는데 DUP 영어로 정상이 나타나고 약을 늦게 쓰면 늦게 쓸수록 경과가 나쁩니다. 그만큼 정상이 있는데 뇌 기능이 이상한데 그거를 빨리 치료를 안 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혼자 말하고 어머니가 뭐 이런 걸 그냥 조금 놔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 조금 오랫동안 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약을 쓰는 중에는 특별히 그렇게 확 나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런 거. 두 번째는 6시에 약을 드시면 10시에 깨신다고 하니까 네. 6시에 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대개 이제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시경에 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개 이제 10시나 11시경에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졸려온 약은 오래 잠을 오게 하니까는 좀 좋고요. 너무 일찍 드시면은 일찍 깨는 거죠. 그래서 한 10시경에 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에 드시면은 혈중 농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꼭 6시에 드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분이 그 시간에 드시는 이유가 6시쯤에 식사를 하시면서 바로 그냥 약을 같이 드신대요. 속이 이렇게 부대낄까봐 그렇게 드신다고 하는데요. 그 또 시간을 바꿨을 때도 뭐 복용하시기 어렵지 않으면 바꾸시는 게 좋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약은 특별히 뭐 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드셔도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예. 정신과 약에 대한 그 오해나 이 책에도 감수하시면서 좋은 약들을 이제 예. 이렇게. 비용을 적게 해서 쓸 수 있게도 됐다고도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 비쌀까 봐 두려움,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그런 두려움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심해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과 약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게 중독이 된다. 또 오래 먹으면은 뭐 또 이상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약들은 먹으면은 부작용이 많죠.
누구나 보더라도 아 약을 먹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고 또 이 말하기도 좀 어렵고 또 눈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풀려져 있는 눈처럼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어, 저 사람 약 먹고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들은 굉장히 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 없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들 있죠. 살이 찐다든지 뭐 좀 졸립다든지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약을 조절하면 되고요. 오히려 정신과 약처럼 안전한 약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맞는 약을 골라서 충분히 약을 먹도록 하는 게 재발을 막고 치료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개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약을 오래 먹다가 다른 분들한테 가서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 듣다든지 또는 뭐 다른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 한약방에 가서 물어본다든지 뭐 또 누구한테 간다 심리라든지 뭐 하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상담만 받아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병은 약을 먹지 않으면은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을 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약을 부작용 없이 잘 먹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거는 약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약을 잘 먹을수록 약을 끊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 괜히 그냥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는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괜히 의욕의 눈초리가 받게 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지금 교수님 모시고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저도 이렇게 쭉 봤지만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더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가족분들 그리고 네. 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약간 오해하고 곡해하고 계신 대중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네. 분 같아요. 네, 저 영광입니다, 오늘 만나서. 네, 저희 3분씩밖에 네. 못 뵙는 분을 거의 2시간을 지금 아닙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또 다음에 뭔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송 좀 많이 좀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방송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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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